안녕하세요. 상쾌한 5월 아침입니다. 5월 마지막 주인데 아직 쌀쌀하네요. 아침 공기가. 우리 집 물고기가 구피가 새끼를 어제 낳았어요. 13마리 낳았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 앙증맞고 귀여운 꼬리들. 어미하고 분리시켜 놓았습니다. 아침에 쌀쌀한데 이렇게 밖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찌그러진 항아리 위에 올려놨어요. 어미들은 이곳에 있습니다. 너무 잘 자라죠? 추운 밤을 보내고 이제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옥잠과 함께 잘 자라고 있지요?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? 추운데 밤을 잘 보내고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. 불의 옥잠 뿌리에 달팽이가 딸려와가지고 그 속에 달팽이도 삽니다. 안 보이네요. 와, 여기 많다. 어디 갔니? 여기 있다. 하루 된 물고기 구피 새끼입니다. 옆에 워터코인도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. 빨갛게 꽃무늬가 보이는 건 한려나예요. 한려나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꽂아놨어요.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예쁜 돌도 아주 구색이 잘 맞죠? 품이라도 이거 작년 건데 겨울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예쁘죠? 그 옆에는 보라게, 꽃잔디, 페랭이, 해방, 코스모스가 있습니다. 코스모스 지금 펴려고 하고 있어요. 분리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커가지고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지금 아침 7시라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예쁘죠? 아침마다 반겨주는 이 페랭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새색시 마냥 너무 상큼해요. 도 꽃이 피려고 합니다. 청개구리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. 너무 무거지고 너무 잘 자라고 꽃도 피고 있어요. 딱
좋아요. 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